홈런을 막으면 고리가 생겨요. 이렇게 링이 생겨서 상대방이 캐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팔뚝으로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팔뚝으로. 손으로 막지 말고 팔뚝으로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이동은 여기 볼만 막고 계세요. 그다 배부리찌에서 엉덩이 뺄 거예요. 배부리찌에서 엉덩이 빼서 이렇게 무만만. 자, 여기 오면 무릎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상대가 밀착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왼손 언더업을 파죠. 언더업 파서 허리를 끌어안으세요. 허리 반대쪽 옆구리 잡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오른손이 무릎 앞에 허벅지를 막아 이렇게 팔뚝을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막아주고 손은 이렇게 구부려놔요. 이렇게 구부려놔. 그다음 왼발이 엉덩이 허벅지를 밀어 찰 거예요. 여기서 엉덩이 낮춰보세요. 여기서 엉덩이를 빵 쳐줄 거예요. 빵 쳐주고 찼던 거 튕기면서 다시 일어나요. 손 짚고 막고 있던 이 오른쪽 손을 짚고 일어나요. 이건 당겨주고 그 다음 왼발 짚고 오른손 짚고 오른쪽 무릎을 뒤로 빼면서 무릎을 끌어. 그래서 백캐치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엉덩이 빼주고 무릎 떨어지면 언더업 하고 이 손은 허벅지 앞에 막아주고 허벅지로 엉덩이를 밀어 차주고 끝까지 밀은 다음 튕기면서 이렇게 튕기면서 오른손 짚고 상체 잇몸키 하고 손 짚고 그 다음 오른발 뒤로 빼면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백캐치로 가시면 엉덩이 빼서 무릎 떨어지면 언덕 손은 무릎 앞에 그 다음 왼쪽 다리로 엉덩이 앞에 차주고 튕겨서 손 그 다음 왼발 뒤로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꿇어줘요. 빼면서 뒤로 빼면서 뒤로 빼면서 무릎 꿇고 백캐치로 가시면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자, 여기서 브릿지하고 엉덩이 바깥으로 뺄 거예요. 맞고 브릿지에서 엉덩이 빼면 따라올 거예요. 다리가 따라와서 다시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제가 지금 몸이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이분이 옆으로 누워있는 거를 밀어서 누르려고 하고 이렇게 무릎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도망가는 순간 이게 여기 누를 때는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요. 무게중심이 무릎에 있어. 근데 내가 힙 들어서 도망가면 발끝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해요. 그러면 여기 돼 있어. 이렇게 무게중심이 쪽 가. 그래서 다시 누를 때 무게중심이 무릎으로 다시 온단 말이야. 내 옆구리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등이 닿게끔 밀 거야. 미는 순간 발목에 무게중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이게 내가 옆으로 누워 있으니까 이게 누르려고 할 때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눌리고 이게 떠 다시 이렇게 뜬다고 이렇게 떠 이게 가벼워져요. 그래서 이 손이 발목을 잡아요. 발목을 이렇게 걸어요.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 붙여서 복숭아뼈에 갖다 대. 그 다음에 오른발을 열어 이렇게. 이렇게 열어 열고 오른손 밀면서 오른발은 니키. 그래서 하프가드 만들어 이렇게 하프가드 만들고 왼쪽으로 돌면 돼. 왼쪽으로 돌면서 다리로 굽게. 그러면 디바프가드 이렇게 전환돼요. 이렇게 전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가면 내가 오른쪽 어깨가 빠져 있어요. 지금 이 엉덩이 뒤에 있어.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상대방 엉덩이 누른다고 그때 회전해서 일어나면 돼. 위아래 바뀌게. 자, 여기 등 대고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니온밸리가 여기 지금 이쪽에 눌려 있어. 지금 이 무릎 쪽에 차징이 있어. 지금 여기서 밀면 안 밀려. 그래서 먼저 빼야 돼. 이런 상대가 쫓아와서 누르려고. 누를 때 손이 발목, 그리고 발 끌 때 밀어내면서 왼발이, 오른발이 캐치. 이 오른손이 밀었던 발목이 여기 이렇게 밀어져. 이렇게. 밀고 왼쪽을 돌아 놓을 때 이 무릎 땅에 못 떨어지게 받아놓고 옆으로 걷기에서 허벅지에 딱 조여주면 돼. 이렇게. 디와프가 돼야 돼.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꼽 대려고 오른쪽 가면 상대방이 앞으로 누른다고. 그때 회전. 회전하고 무릎 꿇고 일어나면 돼. 위아래 바뀌게. 여기서요. 도망가서 다시 눌러. 이렇게 눌리죠. 그때 발목 잡고 오른발을 열어줘. 이렇게. 열어줘. 땅으로 열어주고 오른손은 밀고 오른발은 니킹으로 들어와. 발목 아래로. 발목을 꼬집어 이렇게 꼬집어지고 막아준 상태에서 이 무릎이 하프 마운트로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 이게 막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무릎 막고 오른손으로 엉덩이 끝부분을 밀어주면서
왼쪽으로 돌아서고, 그리고 이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을 때 앞으로 전진. 이렇게 전진하면 무릎이 펴져요. 이렇게 펴지고 왼쪽으로 돌아주면 누를 때 회전. 자, 무릎 꿇고 엉덩이만 쪄 있으면 그대로 위아래 바뀌고, 무릎 꿇어져 있으면 위로 높아지면서 눌러주시면 돼요. 한 번씩 할게요. 자, 제가 일어나서 지금 등 대고 있으니까 옆구리로 돌아 누워야지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상태 제일 납작한 상태잖아요. 여기서 엉덩이 빼서 돌아 누워야지 그 다음 단계가 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상대방이 여기 무릎이 멀어지니까 정강이를 먼저 갖다 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정강이 갖다 대고 무릎 갖다 대는 사람. 이렇게. 제가 여기서 무릎이 눌려 있으니까 무릎을 빼고 도망가니까 정강이 앞으로 와 이렇게. 그러면 공간이 많이 생겨요.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공간. 내가 옆으로 누워 있을 때 이제 왼쪽 다리가 가랭이 안에 들어올 거예요. 왼쪽 다리 들어오는데 왼쪽 무릎이 배꼽까지 와야 돼. 배꼽까지 들어와. 이렇게 좀 뒤로. 자, 이렇게 무릎이 배꼽까지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이게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무릎이 들어오면서 이분이 안장에 앉아 있는 느낌처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무릎이. 그다음 왼손에 락을 걸어. 이렇게 팔짱을 껴. 무릎에. 그리고 왼쪽 다리가 모금에다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이렇게 걸면 돼. 이거 팔을 안 끼고 하면은 저 손을 밀어요. 다시 온다고 이렇게. 끼면은 밀어봐. 자, 안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오른발이 이 멀리 있는 다리 아킬레스건 발 앞에다가 내 앞꿈치 이렇게 갖다 대. 이렇게 갖다 대. 이거를 이렇게 갖다 대. 앞꿈치 갖다 대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 내 오른쪽 엉덩이가 이 발목을 밀고 이쪽으로 갈 거야. 가고 왼쪽 다리를 벌려주면은 엉덩마가 찌게 돼요. 엉덩마가 찌면 이 손으로 바지 끼시나 팔을 스위치하고 발을 스위치해요. 스위치하고 발등 걸어주고 여기 잡았으면 이제 배로 펌프하고 밀어주고 손 짚고 일어나고 이 손이 발목 잡았던 손이 이 허벅지 지금 이 다리 허벅지를 이렇게 끌어안고 나한테 땡겨줘. 안 그러면 허벅지를 우물니까 이렇게 우물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땡겨주면 돼. 허벅 땡기고 이때 왼쪽 다리를 접고 무릎을 꿇어. 뚫고 밀어주면서 레그드의 포지션으로 빠지면 돼요. 여기 도망갔어. 다리가 들어오면 공중에 많이 떠있죠. 많이 떠있어. 이 다리가 깊게 들어와서 이렇게 리킹하듯이 들어와. 배꼽 앞에. 왼손으로 락을 딱 걸어주고 발등이 걸어주면 돼요. 이렇게 걸어주고 이 다리가 아킬레스건으로 도망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엉덩이로 내 오른쪽 엉덩이가 이 발목을 밀고 가. 그 다음 왼쪽 다리 벌려주면 엉덩마 끄고 배치하고 펌프하고 빨리 세우고 오른손이 발목에서 허벅지 막아주고 이 다리 접고 무릎을 꿇어. 그 다음 이쪽으로 던지면서 레그드 포지션 찍고 상태에서 엉덩이 지금 납작한 상태에서 옆구리를 돌아 눕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무릎을 집어넣고 무릎 배꼽 앞에 들어오면 이 손에 팔짱을 껴. 그 다음 왼발이 멀리 있는 다리 발등 걸어주고 훅을 걸어주고 오른발에 아킬레스건 쪽 가고 엉덩이 밀면서 왼쪽 다리 벌려. 들어가면서 이 다리 벌리면 떠서 상대방 엉덩마 그 다음 캐치하고 발 스위치하고 허벅지 맞고 펌프하면서 손짓고 왼발 접으면서 무릎 꿇고 무릎이 배꼽 앞에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이 다리가 여기 안 넘어.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 진짜.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면 돼. 그다음 눌러서 무릎 땅에 찍었고 당기고 이거 한 번씩 쫙.